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가는 종목이죠. 네, 그동안 제가 추천했는데 너무 계속 옆으로 기는 종목 들어가지고, 자 일단 가는 종목 그리고 수급이 지금 현재 지금 굉장히 살아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녹십자셀입니다. 아마 녹십자셀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녹십자 랩셀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녹십자셀입니다. 코드 번호는 031390번이고요. 자 녹십자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는 새로운 항암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는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분야에 성과를 굉장히 크게 내고 있는 기업이고 괄목할 만한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녹십자 홀딩스의 자회사죠. 항암 면역 세포제를 상업화하면서 이뮨셀 LC로 급성장한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가 예전에 녹십자 쪽에 인수가 됐습니다. 인수가 된 기업이고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쨌든 신약의 제품들의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탑10급에 있는 국내 유일한 제약사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도 작년보다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3파트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 품목인 이뮨셀 LC 같은 경우는 2008년도 8월 달에 품목 허가를 처음 받았고요. 2008년도 14억, 2009년도 7억, 2011년 9억, 그리고 2014년 41억, 2015년 101억, 그리고 작년에 2016년 156억으로 매출이 정말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바이오 제약주들 제가 드리기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쪽 라인들이 실적은 떨어지는데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만으로 움직인 종목이 아니고요. 실제 효과 그리고 매출을 입증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바이오나 제약주들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가 조정 충분히 진행된 것 같고요. 물량 소화도 충분히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고, 참고로 수급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우상향으로 차트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투자하시면은 바로 이제 수익권으로 진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운 YW를 매도하고 여러분께 새로 추천드린 거니까 이 종목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는 34,000원 이하에서 여유롭게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라인은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31,000원 정도 손절라인 잡으시고요. 대응해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주에 또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